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1집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책방 읽기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겨울 하면 또이 와인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뱅쇼라고 하는 따뜻한 와인도 많이 마시는데, 겨울은 약간 와인 향이 이렇게 조금 있는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아늑하다 이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핑계로 아침에 오면은 요 정도 아주 가볍게 와인 한잔 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만 조금씩만.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지금 와인 이렇게 옆에 놓으면 또 흘릴 수도 있으니 펜슬 옆에 놓고. 짜잔. 새로 나온 맥북 에어 2018년 형입니다. 어제 받았어요. 아직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야 겨우 한국에서 받아보시는 그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짜잔. 너무 좋은 거는 갑자기 개봉기가 됐는데, 컬러도 굉장히 저 스페이스 그레이스 처음 써보거든요. 항상 로즈 골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로즈 골드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중후한 느낌의 컬러를 선택했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이 꺼지지 않았었는데, 이 지문 인식이 돼서 지문으로 딱할수 있다는 거. 제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전화도 오고 문의도 많이 왔던 게, 아무래도 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여행 계획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관련해가지고 뭐 정보를 줄수 있냐 뭐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화 응대는 못 해드려요. 왜냐면은 혼자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는 제가 되도록이면 뭐 특별한 용무 있는 경우 아니면 통화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외 영업시간 중에는 통화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예약 페이지로 여행 모임 만들었으니까 1월 13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모임 만들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직접 커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뭐 얻으실 정보 있으면 얻어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책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연말에 읽기 좋은 책네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 김선영 작가님의 결국 사귀겠지 또 삼키겠지라는 책인데요. 되게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내용은 막 너무 막 막자지껄하거나 뭐 가볍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나의 감정들 그동안에 뭐 돌이켜보지 않았던 다양한 감정들을 볼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책이에요. 이렇게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괜찮은 책 중에 하나고요. 또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러브레터. 러브레터는 영화로도 있지만 책으로 읽는 감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글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십몇 년 전에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를 상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작년에 또 많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 첫사랑의 간절한 오겐키네스카의 그 느낌으로 아련아련한 그런 겨울 느낌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나이 먹방 에세이예요. 이거는 47세 남자와 37세 여자 이렇게 두 분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요. 한쪽은 남자분이 쓴 이야기고 반대쪽 돌리면 여자분이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시선, 그리고 미혼과 기혼의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보신다고 하시면서 책을 구매해 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 먹방 에세이, 이것도 추천하는 연말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죠.
곰돌이프 행복한 일을 매일 했어. 이거의 겨울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곰돌이프가 이렇게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곰돌이프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래요.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충격을. 전 여태까지 남자인 줄 알고 우리 푸푸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여자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우정, 우정으로 좋아해야겠습니다. 어쨌든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고요. 겨울에 읽을 수 있도록 겨울 에디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 가기 전에 한 권쯤 소장하시는 그런 즐거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서점 이제 수업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곰돌이프 같은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뭐 되게 문학적인 책도 있고 철학적인 책도 있고 다양한 그런 도서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벼운 뭐 만화 같은 책이 팔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느낀 거는 저희 책방은 어려운 책, 무거운 책, 너무 막 그런 유명한 책 말고요. 이런 곰돌이프 가벼운 책, 그리고 뭐 나이 먹방 에세이나 뭐 러브레터 같은 감성적인 책, 그리고 뭐 좀 독립서적 중에서 읽을 만한 책, 그리고 정말 커피 한 잔 보면서 훅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누가 봐도 가벼운 책, 누가 봐도 쉬운 책, 그런 책들만 가져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 만화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저 인생 철학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가볍지만 삶을 많이 생각해주는 책들 그런 위주로 구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착착착착착. 어쨌든 오늘은 와인 한 잔 마시고 컴퓨터로 나머지 그 작업들 하고요. 이러면서 깨알 또 컴퓨터 자랑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일기 집에 가서 또 쓰고요. 지금 바로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또 다양한 일을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항상 조금 한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작업도 하고 책도 셀렉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한 날이 있다는 거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한가한 날 영상 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벽 감성 횟집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